자, 이제 선수소개가 시작되네요. 네. 네, 그런데 이 부부가 시합을 벌인다는 게 참 이례적인 경기 아닙니까? 게다가 박 선수가 정하은 선수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그 기사가 나간 적이 있죠. 네. 그러면 그것을 박 선수는 부인하고 무마된 바 있습니다. 설마 그랬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아마 시합이 안 열렸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죠.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네. 먼저 정하은 선수, 도전자 정하은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챔피언 박주창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박주창이 화이팅이야! 화이팅! 아이고 진짜 웃는겨? 징한 옆에 저놈은 마누라 못 때려서 환장을 했나?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집이 여기요? 남사 킵이 적용되나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곽주창 선수의 왼손을 들박하고 있습니다. 즉 곽주창 선수는 이제 오른쪽 손으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 셈이죠. 네. 어떻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깨 힘만으로 때리기 쉽고 또 왼쪽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 아무래도 정하은 선수 쪽에서 편안하게 오른쪽을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피스 사포대 후두부 공격과 급소 공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습 많이 했냐? 무섭다고 오줌 싸면 안 되는데. 오줌 누고 왔거든. 가코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발. 늦었어요. 맞아줄 테니까 일로 와. 한식 괜찮아요? 같은 용기는 어디 가셨나? 아,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건데? 오지 마요.
야, 대충 그만 끝내라. 너무 가지고 놀면 욕먹어. 싫은데요? 꼼짝 못하게 아예 비응신을 만들어서 집 구석에 앉혀놔야죠. 그만해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고요. 또 눈을 감아버렸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도망다니려고 올라간 거야? 당장 그만둬! 아직 시합 안 끝났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지? 아니, 재밌는데. 미친년, 이대로 여자 인생 접을 거야? 여자로 보였어? 한 번이라도 당신 눈에? 난 당신 사람으로 안 보여. 마누라 잡으려고 지랄을 안 해, 지랄을 해. 닭, 눈 뜨는 거 봤어요? 눈을 감지 않았다고요? 이제 그만해요. 일어나 정말 죽는다고요? 제발. 마지막 피사기를 가르쳐 주세요, 관장님. 러시안 훅 기억나죠? 곽 주장이 다녀들 때
니킥을 시도하는 척해요. 곽주장을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뒤로 피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잽싸게 대각선으로 파고들어서 곽주장 아구창에 러시안 훅을 날려요. 빨리 안 끝내고 뭐 하는 거야? 오양심만 우스워지고 있잖아. 내가 안 들려. 뭐? 내가 안 들린다고. 빨리 너무 방심했어. 약속해요. 힘들면 언제라도 포기하겠다고. 야, 3라운드까지 오다니 제법인데? 말 말해 진짜. 시합에는 집중하지. 빨리 일어나지 마! 유나, 이제 지집에 그만해, 제발! 사람이야. 무슨 개소리야. 대가리 쳐 맞더니 미쳤냐? 씨발! 세상에 맞을 짓은 없어. 이 불쌍한 새끼야.
목소 러시안후. 겁나지 않아. 너무 익숙하거든. 야, 곽주차! 뭐하는 거야? 너 여자한테 쟀으리야! 누가 준다냐! 잘할 테니까 당신도 나를 좀 부드럽게 대해줘.